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좀, 국내 시장 혼조권,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이제 그냥 강보압, 내지는 이제 약보압 정도 마감했는데요. 어, 미국 시장 이제 금요일 날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나닥 선물, 미국 선물이 좀 좋지가 났죠. 예, 뭐그이유로 꼽자면 이제 중국 경제 지표 부분이 예, 네,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인플레,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경기의 어떤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숫자로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GDP 선행 지표로서 이제, 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 사실상, 아, 지수 전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구나. 특히나 이제 중국이 봉쇄 정책을 펴면서 그게 이제, 확실히 좀, 예, 안 좋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빅스텝 시사하면서 사실, 어, 전체적인 어떤 여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 경계해야 할 부분들, 경계하고, 조금 이제 보수적인 어떤 시각들 가지면서 냉정하게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럼에도 이제, 어, 트렌디하게 또 좋아지는 쪽은 네, 계속 스터디하고 준비하면서 추후에 이제 시장이 또 돌아서는 시점이라든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또 투자를 할수 있는 전략들도 같이 한번 가져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정리해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9% 약세 마감했고요. 2,596 포인트. 거래대금은 8.5조. 예, 평소보다 좀 줄어들었고, 오늘 양시장 보도 상승 종목 수가 뭐2,300 종목 정도 더 많았는데. 전체 지수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보합 정도에 이제 머무르는 형태였습니다. 코스닥은 0.37% 상승, 856포인트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굉장히 급감했어요. 6.3조.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계속 급감하는 형상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플러스름을 낸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이거는 반등의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지금, 뭐, 화끈한 반등? 뭐, 추세 전환? 예 제대로 된 반등이 아니라 예, 그냥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그냥 머물렀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이제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한다든지 좀 안정화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래대금 이제 줄어든 형태로 예, 오늘 이제 시작은 그래도 0 8 가까이 상승해서 마감에 시작했는데. 예, 그들은 이제, 음봉으로 밀리는 형태.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은 형태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좀볼수 있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죠. 요 라인을 깼잖아요. 요 라인을 깼는데, 요거를 빨리 올려치지 못하면, 이게 저항 라인이 돼버린다 예, 오늘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죠. 요걸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시작했지만,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매몰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계단식 하락을 계속 좀 이어가려는 그런 힘이 더 강하다 예, 위로 이제 팔려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서 좀 이탈하는 어떤 흐름들 결국은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전체 자산의 구조가 자산의 이동이죠 사실 예,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또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실물 자산이 유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총 상위 성장주 위주에 있는 이제 국내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영향과 이제 수급의 어떤 이탈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가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의 이런 하락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좋지는 않다는 게 상당히 좀 이어지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전략을 짜는 게 조금 더 어,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식의 어떤 하락, 예, 중장기 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어떤 형태가 좀 이어지는 형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이제 예, 수급 구도를 보면요, 아이고 제가 아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소폭 순매수 했는데 기관이 천억 정도 순매도.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5,500개약을 이제 순매도 했다는 거. 이런 게좀 부담스러운, 계속적인 어떤 순매도를 낳고 있다는 거. 선물 시장에서 보시면. 그래서 잠깐 이제 이틀 순매수 했지만 그대로 다시 또 순매도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고요. 네, 오늘 코스닥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200억 정도 팔았고 오늘 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들이 인뭐 네, 플러스 수급이네요. 네, 큰 변동상은 없던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 좀 팔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은 뭐 지난 금요일은 아닥 3,800엔 상승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좀 이뤘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리케이 증시도 0.4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음봉이죠. 네. 홍콩도 음봉 플러스긴 하지만 음봉 0.28% 상승, 대만 0.44% 상승 음봉이죠. 상해 증시도 음봉입니다. 네. 마이너스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오늘 지표 발표 기점으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든지 상승 폭을 줄이는 형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두나 우려라 계속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상해 종합 증시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면, 완전 꺾여서 이제 계단식의 하락을 이루고 있는, 예,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일단 뭐 선행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선 반영돼서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거둬들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가 될지 알수 없다는 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더큰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가 차트가 그려지는 거고 뭐 대만 증시도 이렇게 추세가 꺾여가지고 지금 중장기 평선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게 그런 예,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일단 더 커요. 보면 예, 주가 차트에서 나타난 현상 보면 미국 국제 금리 높은 수준 3% 이렇게 좀 내외로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고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이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외국인 수급 비롯해서 좀 좋지 않는 어떤 영향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종목들 뭐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양분돼 있는데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파란불이 많죠. 네, 삼성바이오도 1.9% 빠졌고 셀트론이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2.7% 빠졌어요. 신저가를 깨버린 형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수급이 이제 나오죠. 수급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을 지금 파는 어떤 액션들이 가해지고 있고 실적이 개선된다는 게 아직 좀 뚜렷하게 음, 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이탈되는 수급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크래프톤도 4.9% 빠지는 흐름. 많이 빠졌네요. 현대차 1.3% 빠졌고, 예, 네, 뭐, 뭐, 크게 의미 있는 시세들은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넘어가면 오늘 LNF가 3% 정도 상승했고, 기관 외군들이 좀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죠? 예. HLB가 이제 사실상, 어,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성공 결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예, 상승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은봉마감 하긴 했지만, 어, 워낙 이제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공매도 청산도 좀 벌어지는 어떤 형태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오늘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좀 빠진 것들도 있고, HLB 생명과학, 5% 상승. 그래서, HLB 그룹주 상승 제외하고, 크게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농업주들 오늘 좀 급등했죠? 예, 인도가 이제 밀수출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이슈가 주말 새 나오면서, 4조 동안 대주산업, 뭐, 밀 가격, 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사한가 치는, 예. 뭐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어떤 호재죠? 주력 파이프라인, 이제, 국내 임상 3상, 임상 시험이 끝났다. 예, 이제, 뭐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날지, 그, 뭐 기대감이 좀불수 있는데, 사실 상으로 마감 못한 부분이, 예, 지금 바이오 업종이 얼마나 약한지를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요 정도면 이제 3상이잖아요. 예, 국내긴 하지만, 그래도 3상이기 때문에, 음 뭐, 동정은 아니고, 이제 자가, 예, 세포 치료제인데, 그쪽으로 이제, 임상을 종료하다 보니까, 모멘텀을 받으면서 24% 상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요즘은 이제, 시장이, 그냥, 어떤 단발성의 어떤 재료들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되고 있다. 어쨌든, 메코로탄의 어떤, 지금 흐름 자체가, 예, 주시장에서 지금, 어, 상승을 제한시키고, 또, 흘러내리는 형태를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은, 뭔가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의 어떤 이동, 특히나 이제 주식 그리고 이제 채권 쪽에 자금이탈이 굉장히 세게 글로벌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 시장이 조금 미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주 흐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장과 관련된 지수 관련주 이런 쪽은 당분간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급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뭐, 동시 순매수였 어떤 크기가 굉장히, 예, 작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가 1등이네요.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전선, db 하이텍, db 하이텍 인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에스케바이오팜도 오늘 최근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여주는 형태에 전개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l n F 첨보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인텔란테크 이제 우주항공 쪽 에코프로비엠도 수급은 오늘 플러스 수급이네요. 역시나 밀쪽 농업 식량 쪽이 오늘 좀 강세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닌 어떤 흐름들을 추세적인 흐름들은 좀안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좀 기울고 있고요. 이 코스피 차트를 볼 때마다 이제 느끼지만 와 이거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는 차트 의 계적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험상 예, 보여지는 어떤 흐름이 예, 조금 이제 세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시나리오가 좀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예, 급진적으로 뭔가 좀 호재가 돌아서는 호재가 나오게 되면 예, 이게 돌아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흘러내리는 식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제가 지속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뭐 계속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죠. 예, 안 좋을 때는 뭐안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방향에서 또 어, 전략들을 가지면서.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예, 추후에 또 이제 좋은 상황이 올 때, 또 그때는 또 강하게 배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주 시장이라는 건 원래 안 좋은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간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참, 뭐 겪을 때마다 좋지는 않은데, 예, 뭐 이런 구간도 주 시장의 또한 부분이다고, 하 어, 아, 어느 순간부터 좀 생각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잘 어, 지나가고. 또 견디면서 또 좋은 날의 어떤 또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잘 버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매크로적인 흐름들 그리고 환경은 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경제 지표 내용 한번 체크해보죠 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난주 미국장의 급등이, 어, 국내 시장하고 이제 아시아 시장에 에, 반영이 잘 되지 못했죠. 이게 또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어쨌든 또 중국 경제에 밀접한 게또 한국 경제다 보니까, 어, 또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오늘 이거 지표를 보면서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악이었던 2년 만에 최악이었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음,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이제 더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 한번 보죠 중국의 이제 주요 경제 지표인 4월 산업 생산이 4월 산업 생산이라는 건뭐 자동차든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건설 시멘트 여러 가지 철강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막 완제품 만들고 해 가지고 이제 막 경기 도는 것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산업 생산이 이제 선행적인 어떤 지표로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데 이제 GDP 같은 것들. 코로나 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여파로 예상을 크게 밑도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소매 지표도 2년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 음, 코로나 사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요 다, 이제 다음 달 지표도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증시가 좋아지는 것들을 계속 가로막는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중국 국가 통계국은 지난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감소했다고 밝혔고 시장 예상치인 0.4%를 밑도는 것은 물론 전월보다도 크게 하회를 했다. 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지난 이셔, 2022년 2월 이후로 이제 최저치. 예, 그래서 정말 최악인 거죠, 사실. 코로나 이후 최저치니까. 예, 산업 생산은 중국의 GDP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 지난해 여름 전력난 등 영향으로 산업 생산은 9월 달 3.1%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이제 1, 2월에는 이제 다시 좀 회복했어요. 7.5% 기록하면서.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아예 그냥 거기 봉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작년 연간 산업 생산 증가율이 9.6%로 2년 평균은 6.1%로 이제 집계된 바 있다. 올해 3월 말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상하이뿐 아니라 수도 베이징 등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많은 도시에서 공장 생산이 멈췄고. 각 도시의 통제 정책으로 물류난도 이제 심화했다. 그래 이제 세부 항목은 철강제 시멘트 각각 5%대, 18%대 감소.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네요. 43% 급감. 친환경차 생산은 그래도 42% 증가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차 쪽,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이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발전량은 감소를 했고, 어쨌든,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요런 어떤 안 좋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소매 판매, 예, 이제, 내수 경제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당연히 이제, 봉쇄됐는데, 좋을 리가 없겠죠. 전년 동기 대비 11%급감 예,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6, 6.1%는 물론, 전월 마이너스 3.5%를 크게 밑돌고, 이제, 밑돈 수치죠. 그래서, 연초에 이제, 춘절,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런 걸로 이제 회복을 좀 하긴 했지만 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쨌든 에, 지금 언제 이게 회복되고 또 나아질지를 알수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도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이제 5.5%안팎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에, 뭐 이걸 뭐 달성하려면 다시 당연히 이제 음,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이제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번에 산업 생산 소비 지표 자체가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달성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뭐 완화되는 측면이 오늘 뭐 기사가 좀 나,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전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4월 중국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이는 코로나19 1차 파동 때인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서 파장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 통제로 물류 지연을 야기해서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 미국 특히나 미국 같은 국가들이 공급망을 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이제 뭐 신흥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근런데 이게 도리어 이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에, 통제할 수 없는 에, 이런 불확실성을 야기시키다 보니까 아예 자국 내에다가 에,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수요는 더욱 더 커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런 경제 지표가 좀안 좋게 나온 부분은 뭐 한국 경제에도 좀 직격탄이 될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 전체 경제, 그리고 전체 지수에 대한 회복이 조금 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예, 흐름으로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슬슬 이제 해외여행 내지는 뭐, 뭐 제주도든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 걸로 알수 있는데 사실 뭐 기름만 넣어보러도 최근에 이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예, 자동차 예, 기름 넣을 때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죠. 예, 지금 비행기도 이제 당연히 유류할증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역대 최고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비행기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예, 그,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수요를 위축하는 흐름으로 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이제 경기의 어떤, 어떤 침체 가능성을 좀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간에 지금 뭐, 경제위기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경제위기로 가는 거는 좀, 제가 볼땐 좀, 확률상 낮다 보고요. 예.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침체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음, 어쩔 수 없는, 이제, 휴유증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증시의 회복, 그리고 증시가 또, 강한 어떤 장세로 돌아서는, 예, 오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예,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적으로 이제 지표든 뭐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한번 예,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 제가 이제 낙관적인 얘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뭐 있는 그대로 이제 분석해서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좀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은 음, 보다 이제 좀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해드리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놀라운 내용도 나왔죠. 어,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이제 어, 새로운 총재가 또, 기준금리를 한 번에 올린다는 그 빅스텝이죠. 0.5%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한 부분이 시장 내에서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해졌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상당히 좀 가파르게 할 것이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빅스텝에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응하고 대응하고, 또 금리 역전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액션들이 취해졌는데 그게 이제 '빅 스텝'이라는 어떤 용어로 올라오게 된것 같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요 내용이 이제 흘러나왔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지금 뭐랄까 이제 금리 인상의 강도 가팔라진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반영해서 투자 전략에도 좀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전용 동 동월비 예, 상승률이 지금 4%, 5% 이제 넘나드는 흐름으로 예, 커지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금리 인상이든 긴축이든 우리나라도 이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 경제 펀더멘털 이제 수출 기업들었던 채산성 내지는 또 국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예, 하반기에 예 정점을 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결국은 금리를 빨리 이제 올려야 된다는 어떤 인식으로 아마 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 정도로 예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 나라만 가지고서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야 되게 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의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추가적인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감을 좀 낳고 있는 거죠. 참 좋은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이슈적인 측면 그리고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높은. 또, 분야가 또, 폐배터리 분야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이 폐배터리 전쟁터에 이제 참여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원자재 가격 높아지는데, 이걸 재활용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들도,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음 이제, 어떤, 이런 어떤 폐배터리 기업들과 손을 잡고, 또,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니케일 등을 뽑아내는 성일 하이텍. 뭐 삼성 같은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현대차 같은 쪽또 l g 쪽에서도 이제 사업화를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발간된 테슬라 2021 임팩트 리포트에 담겨 있는 문구: 앞으로 테슬라의 모든 공장에 배터리 재활용 시설이 도입될 것이다. 새로 광물을 광물 원료를 사오는 것보다 폐 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확보한 이 성우 하이텍이라는 기업,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은 아마 상장을 하게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헝가리, 중국, 뭐 글로벌 재활용 거점을 두고 이제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1위 회사네요. 그리고 이제 LG 그룹도 폐 배터리 사업에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서, 음. 벨기에 배터리 소재 업체 유미코아를 인수할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현대차 그룹도 결국 이제 대규모 폐배터리 회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뭐 CATL 같은 회사들도 이제 이쪽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행보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높여야 될것 같고요. 그런 관심이 그리고 전략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예, 네, 뭐참 좋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신나서 막 여러가지 얘기를 막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또 분석하면서, 어, 적절한 어떤 지금, 뭐랄까, 대응하는, 네, 생각들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에, 잠시 떠나 있는 게 대부분의 이제 투자들의 어떤 음, 패턴인데요, 사실 에, 이런 구간일수록 더욱더 이제 붙어주면서 더 분석하고 또 지금 냉정하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에, 분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계속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음, 거의 1 0명 중에 한 여섯 일명 정도는 이런 구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주식 시장을 좀 떠나거나 그냥 주식은 그냥 그대로 둔채 이제 시장을 안 쳐다보죠. 그게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올라가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더 더 스터디를 올리고 저는 네, 더 분석을 더 올리면서 왜 이러는 건지를 네, 알아야 되고 네, 딱 이제 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시,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는 또 어떤 사이클에서는 엄청난 기회로서 또 이제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너무 매몰돼서 현재 모든 게 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식 시장은 또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행위는 미래로 이제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손실이 크게 있다, 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주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예, 아니면 주식을 그냥 들고 있는 채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 비자발적으로 그냥 뭐 장기적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투자자는, 예, 지금의 어떤 시기가 시기를 올바로,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아, 잘또 분석하고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